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한 시즌을 맡게 된 박민근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잠시만요 발표할 시즌은 유니티 팁 앤 트릭 총집편입니다. 저는 좀 제 소개를 잠깐 먼저부터 하면 저는 이제 알코코드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고 박민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게임 클라이언트 프로모거요. 지금은 여러분 프로필 보고 지금 사람 너무 많이 왔는데 제가 깜짝 놀라고 있는데 원래 대학 교수가 하는 강연들은 아무도 안 오잖아요 일반적으로. 저도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세션에 관심 있어서 왔다기보다는 딱히 이 시간에 땡긴 게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 와온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저도 원래 보통 이런 세션 나면 제가 개발자 할 때는 교수 발표는 별로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점심 먹고 왔을 텐데 뭐 잠도 오시고 올 텐데 걱정 마세요. 이 시간에 주무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강연들이 그래픽 좀 화려하고 재밌고 뭔가 뽕빨라고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잠이 오실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는데 그냥 이때 푹 쉬시고 체력을 좀 충전하시고 다음 강의에 그 다음에 이상윤 유니티 마스터 에반젤리스트 강의가 그 다음에 정정필 청강대 교수님 강의는 그래픽 관련해서 재밌을 겁니다. 저는 약간 프로밍 쪽이라서 저는 프로밍 쪽에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는 국민대학 교수를 하고 있지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올해 초까지 아니죠. 정확하면 저번 달까지만 해도 계속 게임을 개발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그다음에 최근에는 데스티니 차일드 재작년에 데스티니 차일드를 시프트업에서 출시를 했었고 그 외에 뭐 네오즈라든지 NC소프트 등에서 근무를 했고 뭐 드래곤볼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클라이언트 프로모거요. 뭐 유니티 마스터 중에 한 명이고 뭐 공부하시다 보면 제 블로그나 사이트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아마. 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오늘 세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딴 분들은 좀 전문적인 내용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딱히 땡긴 게 없어서 여기 들어와신 분 계시지 않으실 거라고. 많은 걸 기대하지 않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아마. 예, 그게 맞아요. 많은 걸 기대하지는 않길 바랍니다. 왜냐면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제 위에 붙어있는 B가 핵심입니다. 비기너예요. 작년에 제가 유나이트에서 발표했던 내용은 유니RX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 후에 받은 내용 중에 유용하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이 많았어요. 작년에 좀 어려운 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쉬운 내용으로 완전히 초보자다운 쉬운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비기너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유니티에서 개발을 조금 더 많이는 아니고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미세한 팁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현재 여러분들이 유니티를 많이 써봤고 유니티를 프로젝트를 진행해봤고 그러면 아실 내용이 절반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혹시 모르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유니티 로드쇼에서 이거 앞에 버전을 발표했을 때 실제로 연락 온 사람들이 이거 물어본 사람들이 유니티 에반젤리스트였어요. 에반젤리스트들이 유니티 이런 기능이 있어? 라고 자기들도 몰라가지고 물어보러 왔는데 그래서 알아두면 미세하게 도움이 되는 팁들입니다. 물론 몰라도 유니티로 게임 개발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대신 알아두면 좀 더 편하게 개발할 수 있을 내용들입니다. 이런 거예요. 리빙 포인트 같은 겁니다. 이제 잠깐 차가운 맥주가 없을 땐 얼음을 넣으면 된다. 이런 정도의 미세한 팁들이에요. 그래서 뭐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서 뭐 많은 걸 기대해서 대단한 지식 얻어가겠다는 내용보다는 아 유니티에 이런 것도 있구나 써봐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지금 굉장히 약을 많이 팔고 있는데 그만큼 내용이 어려운 게 없습니다. 대신에 모르는 팁을 하나라도 알아가시면 오늘부터 가가지고 유니티로 개발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이 하나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모르고 뭘 알지 몰라서 많은 걸 준비해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거 쓸만하네 라는 게 있길 바랍니다. 제 본심으로. 쉬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더 단계를 높여가면서 이런 것도 있고요 저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니티를 갖고 개발해보셨을 때 아니면 개발 시작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할게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고 유니티의 컬러 틴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이건 색상 변경으로 플레이 모드와 에디터 모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어떤 건지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유니티의 가장 디폴트 값으로 보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플레이 게임에서 플레이 모드로 난 다음에 값을 변경하는 겁니다. 값을 변경하고 난 다음에 위치 값을 변경하거나 크기를 변경하고 난 다음에 괜찮아 하는데 그게 플레이 모드 상당한 걸 깜빡하죠. 그리고 플레이 모드를 꺼버리고 에디터 모드 돌아오면 아시다시피 날라갑니다. 유니티는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플레이 상태인데요. 지금 뭐 플레이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이거 플레이 상태인데 차이가 없죠. 에이터 모드하고 일반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 위치를 이동시켰어요. 근데 에이터를 꺼버렸어. 플레이 모드 꺼버린 때만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옵션에 가보면 컬러에 가보면 컬러 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컬러 틴트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플레이할 때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툴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 쓰실 텐데 플레이할 때 색상이 되고 플레이가 끄면 원래 색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플레이 상태 중인지 혹은 에이터 중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플레이 상태인지 스톱해서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플레이 상태에서 어떤 걸 작업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거 플레이 상태였지. 아, 다시 세팅해야 되네. 라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팁입니다. 뭐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 아시고 많은 분들 쓰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자, 그럼 플레이에서 내 값을 변경했어. 그러면 그 값을 끄고 끄면 분명 날아가는데 그 값을 다시 어떻게 저장을 할까? 다시 살릴 수 있을까? 라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저도 물론 그랬어요. 플레이하고 난 다음에 캐릭터 포지션 값 변경하고 난 다음에 이 위치가 괜찮아. 게임 중에 해보고 이 위치가 괜찮아 하고 난 다음에 노트패드 열어놔가지고 노트패드에다가 값을 적어놓죠. 그리고 다시 플레이를 끄고 난 다음에 그 값 다시 적을 때가 많습니다. 뭐 스케일이라든지 특히 트랜스폼 포지션 뭐 여러 가지 값들 그 세팅 값들을 저장했다가 다시 끄고 다시 복사 그러니까 에이터 그러니까 노트패드에 메모해놨다가 쓰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거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역시나 플레이 모드에서 오브젝트를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스케일을 좀 조절할게요. 딱 게임에 적당한 스케일로 만들어 볼게요. 끄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 값이 필요해요. 내가 보기엔 이 값이 플레이 상태에서 괜찮은 값이야. 그래서 스케일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 값들을 노트패드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우선 스케일을 조정하고요.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저기에 컴포넌트에 우측에 가면 카피 컴포넌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면 값이 클립보드에 카피됩니다. 그리고 끄고 난 다음에 페이스트를 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 단점은 하나밖에 안 됩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니까. 그래서 여러 개 복수기는 안 되지만 하나만 어떤 속성을 세팅한다거나 변경할 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노트패드에다 적지 말고 카피 컴포넌트 그리고 끄고 난 다음에 페이스트 컴포넌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죄송합니다. 이 경우에 이 스케일을 바꾸면 그러니까 스케일이나 트랜스폼 특히 여러분들이 의외로 해보시면 플레이 모드에서 뭐 세팅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에이터 모드에서는 안 보이는 맵이라든지 그러니까 캐릭터 같은 게 맵을 프리팹에서 동적 생성한다든지 총알 동적 생성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에이터 상에서 제어하거나 플레이 화면 상에서 꼭 보고 싶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때 이 카피 컴포넌트와 패스트 컴포넌트 기능을 이용하면 간단하고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가볼게요. 자, 다음엔 이제 그리드 스냅입니다. 이 기능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데도 모르신 분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유니티를 가르쳐보고 혹은 유니티를 개발하는 분들 보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데 모르신 분들은 많아가지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유니티 가이드나 유튜브로 공부할 때 잘 얘기를 안 해줘요. 기본적인 내용들이어서. 이제 오브젝트 이동하고 회전하고 스케일할 때 그리드 값에 스냅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티에서 내가 로테이션을 시키거나 스케일을 시킬 때 특히 로테이션이 그런데 로테이션 시키는데 내가 15도 단위로 로테이션을 시키거나 90도 단위로 로테이션 시키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드래그로 해버리면 그 값이 안 나오니까 보통 대충 드래그하고 값을 수동으로 입력을 하죠. 이 기능을 좀 더 편하게 하는 게 바로 그리드 스냅 기능입니다.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회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일도 역시 마찬가지 됩니다. 실제로 그냥 이동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값을 이동하게 됩니다. 즉 내추럴한 값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값을 리셋 시키고 이때 우리가 그러니까 컨트롤 움직이면 지정한 값을 움직입니다. 저는 이렇게 즉 딱 옆에 위치 포지션을 보면 단위가 1이나 0.5 단위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무스하게 움직일 때 정확한 값에 딱 못 맞출 때 그리드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이 그리드 값은 어디서 설정할 수 있냐? 무조건 저것만 되냐? 아닙니다. 세팅에 가면 제일 밑에 그리드 스냅핑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동과 회전에 대한 그리드 값을 세팅하는 메뉴가 저렇게 있어요. 그래서 XYZ 쪽 이동할 때 값을 얼마큼 할 거냐, 그다음에 회전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스케일 값은 어떤 단위로 할 거냐라고 값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을 정하면 회전이나 스케일링 할 때, 이동할 때 굳이 옆에 가가지고 수동으로 값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아도 단지 컨트롤하고 마우스 드래그하는 것만으로 값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맵에서 레벨 디자인할 때, 맵을 맞출 때, 오브젝트의 방향이나 회전 방향 맞출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옆에 창까지 가지 않아도 그리드 스냅값 맞춰놓으면 왼쪽 에디터 창에서 마우스 클릭으로 다 해결됩니다. 자, 다음 기능은 얼라인 위 뷰입니다. 이 기능도 굉장히 유용한데 많이 잘 안 쓰시는 분이 쓰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씬 뷰에서 원하는 카메라나 오브젝트가 위치할 위치와 각도를 설정한 후에 컨트롤 시프트 F를 누르면 됩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유니티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어떤 오브젝트를 내가 맵에 배치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사실은 그 정확한 수치값을 알아가지고 여러분들 예제 샘플이 있어서 샘플을 공부할 때는 교재에 있는 값을 그대로 넣으면 되지만 내가 원하는 게임 만들 때 정확한 값을 넣기 참 어렵습니다. 어떤 위치에 갖다 놓고 회전 세팅했더니만 그게 원하는 게 아니야. 특히 라이팅 같은 경우, 스포트라이트 같은 경우가 위치를 세팅하거나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디렉셔널 라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얼라인 뷰 기능은 죄송합니다. 어떤 기능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런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오브젝트 하나를 배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상 위에 있는 카메라 씬뷰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거기다가 뭘 배치하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배치가 조정하 제일 편한 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카메라를 움직이는 1인칭 카메라 뷰가 제일 조정하기 편해요. 오브젝트를 갖고 외전한 게 아니라 내가 1인칭 카메라를 움직이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1인칭 카메라에다가 오브젝트를 붙이는 방법입니다. 카메라를 이동하고 내가 이 정도 세팅하면 되겠다. 그래서 놔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컨트롤 시프트 F를 누르면 현재 카메라 위치로 오브젝트와 위치와 방향으로 오브젝트가 위치합니다. 즉 내가 지금 카메라를 세팅하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F를 누르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동영상을 얘기하다가 넘겼는데 다시 볼게요. 잠깐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기능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어떤 오브젝트를 배치, 그 카메라를 배치하고 오브젝트를 배치하거나 오브젝트 회전시키거나 특히 카메라 같은 것도 회전시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카메라를 내가 딱 게임 카메라를 내가 원하는 카메라 세팅하고 싶어. 위에서 심뷰에서 카메라 위치를 딱 세팅하고 각도를 잡고 난 다음에 카메라를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F를 누르면 밑에 게임 뷰가 심뷰와 똑같은 카메라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카메라를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위에서 보고 있는 화면으로 밑에 게임 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 세팅할 때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도 되는 겁니다. 오브젝트도 카메라뿐만 아니라 어떤 오브젝트도 어떤 오브젝트를 하더라도 내가 위에서 1인칭 카메라 뷰를 딱 세팅 맞추고 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F를 누르면 그때 있는 내가 지금 위에서 보고 있는 심뷰에서 심뷰 카메라의 위치와 회전값으로 세팅이 됩니다. 여기다가 좀 더 응용하면 디렉셔널 라이트를 붙인다든지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라이팅을 비친다든지 스포트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비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저 카메라 연출 카메라 만들 때 제일 많이 씁니다. 연출 카메라를 여러 개 달아놓을 때 내가 원하는 각도와 원하는 위치를 보고 싶어요. 근데 카메라가 딱 올라가지고 막 움직이고 회전시키고 막 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유니티에서. 그래서 위에 있는 FPS 카메라, 씬 카메라에서 FPS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딱 간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F를 딱 누르면 그 카메라 위치로 딱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응용하면 그냥 시프트 F도 있습니다. 시프트 F를 누르면 포커스 따라가기 기능이 됩니다. 자, 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자, 볼게요. 자, 위에 심뷰가 있습니다. 심뷰에서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자, 스피어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리지드 바디를 추가해서 한번 떨어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샘플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누르면 당연히 스피어가 저렇게 떨어집니다. 어디다 떨어지는지 모르죠. 어쨌든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하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까이 가면 떨어지면 씬에 사라지죠. 쫓아가서 어딘지 보든가 혹은 더블 클릭해가지고 어느 위치에 떨어져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이때 시프트 F키를 누르면 그 오브젝트에 계속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 시프트 F키를 누르면 토글입니다. 한번 F키를 누르면 계속 그걸 따라가요. 위에 신뷰가 그 선택된 오브젝트가 계속 이동할 때 따라갑니다. 특히 캐릭터가 무한러닝 달리기라든지 혹은 이런 식으로 밑에 게임 뷰에 안 보이는 다른 위치에서 어떤 오브젝트가 움직인다 그럴 때 그걸 확인하고 싶을 때 그게 특히 이런 식으로 중력이 떨어진다든지 뭐 다른 오브젝트 움직임이라든지 해서 적이 움직이는지 AI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신비를 쫓아가면서 움직이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 선택하고 Shift F키를 누르면 그 오브젝트를 플레이 중에 계속 따라갑니다. 한 번 더 Shift F키를 누르면 이제 그때부터 안 따라가요. 즉 토글로 on off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유용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인스펙터를 두 개 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메뉴인데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뷰 중에 하나가 인스펙터입니다. 오른쪽에 뭘 세팅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때 다 보는 게 전부 다 인스펙터를 보게 되죠. 인스펙터가 우리 제일 많이 작업하고 스크립트 작업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불편한 것은 디폴트 인스펙터가 하나라는 겁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인스펙터는 하나 이상 띄울 수 있습니다. 그 하나 이상 띄우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요 인스펙터가 내용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보고 뭐 변경하고 했던 부분이죠. 자, 인스펙터 창에서 우측 클릭하면 Add tab 메뉴가 나옵니다. 거기서 탭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스펙터를 하나 더 추가하면 이런 식으로 당겨서 밑에다 인스펙터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택하면 같이 바뀌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때 하나를 밑에 스태틱 그 자물쇠 모양 눌러서 락을 걸어버리면 밑에 인스펙터는 고정이 됩니다. 그럼 이걸 대체 어디다 쓸 거냐? 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이티에 가서 프로젝트 세팅에 타임을 열어볼게요. 타임을 열면 타임 그레이드와 타임 스냅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타임 스케일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락을 겁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일반적인 인스펙터가 되죠. 그래서 작업을 해요. 혹은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하고 난 다음에 밑에 타임 스케일 나와 있으니까 값을 조정하면 실시간으로 속도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스케일을 0으로 누르면 게임 멈춤 형태가 되니까 그때 디버깅을 하거나 천천히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혹은 원하는 속도를 찾기 위해서 빨리 돌린다거나 실시간으로 스케일링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스펙터 창이 원래 나오긴 하지만 위에 인스펙터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고 밑에 인스펙터를 타임 스케일로 고정시켜 놓으면 이런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10배속, 4배속 이렇게 옮겨가지고 게임 여러분들 테스트할 때 빨리 진행하고 싶은 분은 빨리 진행하고 천천히 좀 천천히 보고 디버깅하고 싶은 분들은 디버깅 할 수도 있고 0으로 맞춰버리면 그 순간 프레임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때 뭐 스크립트 디버깅이라든지 뭐 브레이크포인트 걸어서 여러 가지 디버깅도 가능합니다. 이 기능은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특히 뭐 듀얼 모니터가 있다면 한쪽에다 떼어놓고 하시면 더 편하겠죠. 안드로이드 논하면 게임 중에서 스케일을 실시간으로 제어한다는 기능은 굉장히 유용하게 개발 중에 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어떤 런닝 게임을 만든다 칠 때 앞부분 빨리 넘어가고 싶다 이러면 스케일링 빨리 올라가죠. 그 쉬운 부분 빨리 넘어가고 뒷부분만 디버깅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인데 이것도 역시 모르는 분들이 잘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사이트에 나중에 자료를 올라가겠지만 이제 이건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들은 이제 유니티를 많이 쓰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니티를 잘 모르신 분들을 대해서 말씀하면 이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뭐가 있냐면 유니티 페이지입니다. 쭉 밑에 보면 왜 깨지지? 그림 이미지가 안 나오네. 한 번 더 안 나오네요 이상하게.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 사이트 링크를 드릴게요. 이 페이지에 보면 이 저기 안에가 뭐냐면 유니티 스크립트의 실행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순서에 따라서 유니티는 스크립트 자체가 다 개별적으로 유니티 돌아가니까 실행 순서를 숙지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게임이 작은 인디 게임은 상관없어. 근데 큰 게임들 만들 때 보면 특히 RPG 계열의 이런 게임들 만들다 보면 꼬이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립트 기본 순서를 알아야 되고요. 같은 스크립트 내에서는 스크립트 오더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옵션 메뉴에 스크립트 오더에 들어가 보면 스크립트 파일들별로 클래스별로 뭐부터 실행할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스크립트가 먼저 스크립트가 실행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더에 대해서 한 번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려지는 것 중 하나가 업데이트와 픽스드 업데이트는 동시에 붙이면 뭐부터 호출되냐. 많은 분들이 픽스드 업데이트를 업데이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안 보이지만 이제 업데이트가 픽스드 업데이트보다 늦습니다. 픽스드 업데이트가 먼저 실행되고 그 후에 업데이트가 실행되고 그 후에 코루틴이 됩니다. 코루틴 내에서도 순서가 있고요. 렌더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실행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코루틴이 제일 마지막에 실행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 번쯤은 이 페이지 가서 한 번만 딱 봐두면 나중에 작업하실 때 예상치 못한 오류가 나거나 버그가 나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에러가 나오고 즉 로직적에서 찾기 어려운 오류가 스크립트가 순서에 연결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크립트가 먼저 실행되고 어떤 스크립트가 뒤에 실행되면 결과가 달라지는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 스크립트 오더에 대해서 여기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 메뉴에서 정의할 수 있고요.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것은 닫아버릴게요. 저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 번은 저 내용을 숙지해서 하셔야 됩니다. 위에 픽스드 업데이트, 업데이트, 렌더 순서, 그 다음에 뭐 GUI 렌더는 어떻게 되고 프레임 될 때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뭐 유니티를 쓰신 분들은 이제 익숙하겠지만 처음 유니티를 공부하신 분들은 비기너 과정이니까 우리가 처음 유니티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 내용을 한 번쯤은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플로우 차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코드 쪽에 대해서 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팁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레인지 이제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몇 개를 얘기할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레인지 어트리뷰트에 얘기를 할 겁니다. 플로트 변수를 슬라이더로 세팅할 수 있는 팁입니다. 그래서 플로트나 인트 변수 위에 레인지라는 프로퍼티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자, 코드가 있고요. 잘 안 보시겠지만 위에다가 퍼블릭 플로트 스피드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에 들어가서 컴파일 되면요. 컴파일 기다렸다가 컴파일 딱 되면 아시다시피 퍼블릭 변수니까 스피드 플로트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0, 뭐 1.3, 1.5 이 값 설정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맥스도 없고 민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값 세팅할 수가 없죠. 내가 프로모가 만들거나 혹은 다른 기획자한테 줄 때 값을 내가 원하는 값 이상 세팅하면 안 되죠. 그래서 코드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퍼블릭 플로트 스피드 만들고 난 다음에 밑에 거 게이지가 왜 안 나오지? 여기서 봅시다. 자, 순간적으로 넘어가야죠. 레인지를 위에다 어트리뷰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레인지를 0에서 1까지 이렇게 넣으면 컴파일 되면요 스피드 프로퍼티가 슬라이더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레인지를 넣으면 이렇게 민과 맥스값 세팅할 수 있는 슬라이더로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프로머가 개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줄 범위가 이게 예를 들어서 캐릭터 HP가 아니면 공격력이 0에서 100까지다. 근데 기획자가 그걸 숙지하지 못한다면 200을 넣을 수 있고 300을 넣을 수도 있죠. 그 부분에서 다른 프로모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넘겨줄 때 플로트 값에서 레인지를 넘겨주면 세팅하기도 사실 편하고요.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범위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내용도 있으면 스페이스하고 헤더 어트리뷰트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스크립트의 프로퍼티를 깔끔하게 정렬할 수 있는 팁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개발하다 보면 스크립트의 프로퍼티가 굉장히 많이 추가되고요. 퍼블릭 변수가 굉장히 많이 추가되고 굉장히 많이 쭉 나열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이걸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코드를 볼게요. 자, public int hp, public int mp, 뭐 public int level, 뭐 public int float, 뭐 값을 범위하고 있는데 뭐 speed, 네, public float, 뭐 attack, 뭐 public float, 뭐 depend, 막 이런 식으로 필요한 캐릭터에 필요한 속성식들을 세팅했다고 합시다. 가정한다면 이제 밑에 저런 식으로 수많은 프로퍼티들이 주르륵 나올 겁니다. 아마 이렇게 작업하신 분들은 당연히 많을 거고요. 뭐 유니티를 이렇게 쓰는 방법도 일반적인 방법이고 많을 겁니다. 이걸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에다가 HP, MP 레벨은 얘다가 헤더 해가지고 얘들은 인포라고 하고 캐릭터의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스피드, 어택, 뭐 디펜드 이거는 중간 스페이스라고 넣었습니다. 그러면 헤더, 스펙, 캐릭터의 스펙이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 해보면요. 자, 이런 식으로 분리돼서 정리가 됩니다. 위에는 인포로 묶이고요. 밑에는 스펙으로 묶이고 중간에 스페이스가 있어가지고 한칸 띄워집니다. 즉, 여러분들이 많이 사보시는 플러그인 때 사서 봤던 그런 것처럼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프로퍼티들을. 값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것들을 잘 활용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예쁘게 그리고 보기 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지 보통 아마 분명히 유니티를 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프로퍼티 한 10개만 뺐더니만 우르르 값들 나오는 거 밑에다가 막 드래그하고 막 세팅하고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 자신 알죠. 만든 사람은. 근데 기획자나 다른 사람들 줬을 때는 대책이 뭔데? 어디까지 세팅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누가 세팅하고 어떤 부분은 기획 쪽에 세팅하고 어떤 부분은 캐릭터 정보고 이런 식으로 따로 분류를 주거나 스페셜에서 좀 더 깔끔하게 행간을 띄우면서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제가 확대를 못했는데 한 가구 안 한 가구 보기가 좀 달라요. 보기 훨씬 편하게 좋죠. 자 그리고 하이드 인스펙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드는 퍼블릭 변수인데 이건 보면 퍼블릭 변수예요. 그런 거 많습니다. 클래스에서 퍼블릭 변수인데 고치면 안 돼. 이건 내가 코드 내에서만 고칠 거야. 그래서 퍼블릭 만든 겁니다. 근데 유니티 특성상 퍼블릭 만들면 무조건 인스펙트에 나오죠. 근데 그런 거 많을 겁니다. 인스펙트에 나오지만 얘는 세팅 밖에 세팅한 게 아니에요. 단은 파일을 읽어서 파일에서 로딩해서 세팅하거나 뭐 파일 읽어서 세팅하는 HP, MP 레벨 이런 것들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외부에 세팅하는 것도 아닌데 인스펙트에 나오면 사실 지저분하고 혹시나 다른 기획자나 혹은 다른 개발자가 그 값을 건드려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기본은 그거죠. 네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건 아예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이드 인스펙트를 넣으면 퍼블릭 변수를 인스펙트에서 없앨 수 있습니다. 즉 안 나타나게 하이드 시킬 수 있어요. 말 그대로요. 그래서 위에다가 퍼블릭 인트 HP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요. 당연히 유니티로에 컴파일되면 HP가 딱 하고 스크립트에서 표시될 겁니다.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숨기고 싶어요. 이거는 내가 딴 데서 세팅할 거야. 그럼 위에 어트리뷰트로 hide inspector라고 넣어주면 컴파일되면 화면을 좀 더 크게 할걸. 제가 잘못했네요. 자, HP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퍼블릭 값인데도 인스펙터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hide inspector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 케이스도 있습니다. 프라이빗은 인스펙터에 표시가 되지 않죠. 디폴트로. 프라이빗도 세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뭐 개발의 테스트를 위해서라든지 혹은 개발 중에 편의성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뭐 기획팀이 넘겨져가지고 이거 프라이빗 값이지만 네가 한번 테스트해보고 나중에 테이블로 정리해줘 할 때 필요할 겁니다. 자 그때 쓰는 값은 반대입니다. 시리얼라이즈 필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프라이빗 변수를 인스펙터에서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요령은 똑같아요. 이번엔 private 변수를 만들어 볼게요. private int hp라고 만들어 봅습니다. 그럼 당연히 인스펙터 창에선 지금 컴파일 중인데요. 컴파일 끝나고 난 다음에도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이죠. private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죠. 근데 노출하고 싶어. 뭐 테스트용이든 임시용이든 뭐 원하는 용도든. 그래서 serialize field라고 위에 넣어주면 컴파일하면 역시나 짜잔 하고 HP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변수를 인스펙터에 표시하고 싶을 때는 위에다가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쓰면 됩니다. 지금 봤던 하이드 인스펙터, 시리얼라이즈 필드, 헤더, 스페이스 이런 어트리뷰트를 잘 쓰면 위에 인스펙터를 깔끔하게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 좋은 코드가 좋은 코드라는 말처럼 보기 좋은 인스펙터가 특히 기획자나 개발 같이 개발할 때 여러분 혹시 여기다 학생들이나 인디 개발자분들도 많을 텐데 그러면 자기가 개발하고 기획자분들도 있을 거예요. 기획자나 이런 사람들 같이 일할 때 굉장히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필요 없는 정보가 다 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여줘도 몰라요. 그래서 딱 이것들만 내가 보여주는 것만 세팅해 라고 작업한다면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고 같이 협업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1인 개발할 때는 내가 다 알죠. 이 값 건드리면 안 돼. 이 값은 나타나면 안 돼. 이 값은 내가 조정하면 안 돼. 다 알지만 1인 개발 아닌 2인 개발 이상 하면 유니티의 특성상 기획자도 유니티를 키고 아트도 유니티를 키죠. 그래서 같이 작업할 케이스가 많은데 이때 프로모가 좀 더 신경만 써주고 한다면 굉장히 깔끔하고 편리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디버그 모드를 그러니까 프라이빗을 지금 방금 했던 시리얼라이즈 필드라면 프라이빗 변수지만 퍼블릭처럼 쓸 수 있습니다. 즉 외부에서 값을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용도는 아니고 내가 그냥 게임 테스트 하면서 이 값을 보고 싶어. 그래서 이 값을 출력을 하고 싶어요. 이 값에 의해서 이 캐릭터의 로테이션 값이라든지 뭐 지금 스케일이라든지 이 값을 계속 확인하고 싶어. 그럼 많이 하시는 게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디버그 로그입니다. 디버그 로그를 찍어가지고 쭉 나온 내용들을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변경되든가 캐릭터 HP가 변경되든가 뭐 값들을 확인 많이 할 겁니다. 편한 방법이 있어요. 더 디버그 로그보다 훨씬 더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더 멋들어지는 방법도 있어요. 프라이빗 변수로 그 필요한 값들을 만들었고 프라이빗 변수에 업데이트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시리얼라이즈 필드로 하냐? 아니요. 그건 세팅하는 값이 아니라 확인용 값이니까요. 그걸 하는 게 바로 디버그 모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있는데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프라이빗 변수를 인스펙트해서 보이게만 하는 것 하는 게 바로 디버그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옆에다가 이랬어. 그래서 보면 내가 캐릭터가 있는데 캐릭터는 이제 빈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할 게 뭐냐면 인트 프라이빗이죠.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인트 뭐 PR 인트 뭐 프라이빗이라고 해서 인트 플로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뭐 벨로시티라든지 스피드, 뭐 HP, MP 뭐 이런 것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 게임 중에 이 캐릭터가 프라이빗 변수지만 볼 거예요. 이걸 디버깅하고 싶어. 디버깅 로그를 찍을 게 아니라 더 편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컴파일 되면 안 나오죠. 프라이빗 변수니까요. 여기다가 우측에 위로 가면 위에 버튼 클릭하면 여기에 디버그가 있습니다. 디버그하면 프라이빗 변수가 쫙 나와요. 회색으로 나와서 수정을 할 수는 없지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여기에 이 디버그에 있는 프라이빗 변수들이 변경값들이 화면에 그대로 인스펙트에 출력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필요한 값들 여기서 HP 캐릭터의 HP나 이런 것들을 캐릭터의 뭐 게이지 체력 스태미나 게이지 이런 것들 계속 깎이는데 그게 깎였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를 확인하고 싶을 때 보통은 대부분 다 디버그 로그를 찍습니다. 그래서 콘솔창 띄워놓고 계속 확인하면서 보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디버그 모드 켜놓으면 프라이빗 변수도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을 눈으로 그리고 변수가 많을 때 훨씬 더 편하죠. 디버그.로그보다 변수가 10개가 있든 20개가 있든 인스펙트에서 구별하고 아까 우리 봤던 인스펙트를 2개씩 3개씩 띄울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분리해서 더블 모니터나 뭐 그런 데 띄운다면 훨씬 더 편하게 디버깅이 가능할 겁니다. 이건 시리얼진 이건 딴 겁니다. 아까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했는데요. 시리얼라이즈 에이블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시리얼라이즈 필드하고 좀 달라요. 이거는 다른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인스펙트에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똑같습니다. 캐릭터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역시 빈 클래스고요. 자, 캐릭터 클래스에 퍼블릭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HP, 퍼블릭 인트, MP, 퍼블릭 float, exp. 자, 이렇게 세 가지 값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스펙트에서 보면 저 퍼블릭 세 가지 값이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 되면요 짜잔 하면서 세 가지 값이 인스펙트에 표시가 됩니다. 퍼블릭이니까 당연하죠. 자, 그런데 이거를 모아가지고 다른 클래스 즉 스트럭트에 만들고 싶어요. 클래스나 스트럭트에 값을 넣고 싶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래스 캐릭터 인포를 하나 만들고요 HP, MP, XP를 저기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얘는 캐릭터에다가는 퍼블릭 캐릭터 인포 보통 이렇게 더 많이 개발하죠. 사실은 인포라고 저 클래스에 인스턴스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그리고 컴파일 해보면 해보시면 아시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안 열리죠. 왜냐면 기본형이 아니기 때문에 유니티 인스펙트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 변수 내용들을 보지 않습니다. 이때 쓰는 게 시스템 점 그 클래스 위에다가 시스템 점 시리얼라이즈 에이블이라고 적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다시 컴파일을 하고요. 단지 위에 인스펙터에 위에 어트리뷰트가 추가했죠. 그럼 쫙 하면서 내용이 열립니다. 즉 인포라는 이제 객체가 시리얼라이즈 가능하기 때문에 밑에 인포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클래스에서 다른 클래스를 멤버를 그 보면 멤버 변수를 갖고 있는 케이스가 많죠. 포함하고 있는 케이스가 그때 그 클래스의 내용의 멤버 변수까지 보고 싶다. 디폴트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니 다른 클래스 멤버 변수에 내가 갖고 있는 인스턴스의 내용을 보고 싶다 그때 그 클래스 위에다가 시스템 .serializable을 넣어주면 그 클래스 내용이 저런 식으로 보이고 구조체나 이런 것들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하실 때 인스펙트를 보시거나 작업하실 때 여기서 아까 디버그 모드하고 또 섞어서 얘기하면 프라이빗도 볼 수 있으니까 디버깅 할 때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의외로 진짜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거는 유니티 어떤 가이드에도 실리지 않거든요. 이번 내용은 굉장히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이번 정말 신기합니다. 왜냐면 제가도 처음에 봤을 때 오 이게 대라고 계속 신기했어요. 벨 원소의 이름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굉장히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자, 역시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그 캐릭터 인포 클래스입니다. 자, 캐릭터 인포 클래스를 이제 배열로 만들었어요. 멤버 변수를. 그러면 저기 당연히 컴파일 되면 여러분이 맨날 봤던 배열로 딱 바뀔 겁니다. 짠! 바뀌었죠. 그럼 이제 사이즈에다가 뭐 5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배열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아까 시리얼라이즈 해봤기 때문에 배열들이 각각 원소도 표시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근데 문제가 짜증나는 게 있어요. 항상 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엘리멘트 0, 1, 2, 3, 4 무조건 그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저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 클래스에다가 첫 번째 이거 팁이에요. 첫 번째 원자를 스트링을 넣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지 볼게요. 유니티에서 해주는데 아무도 설명 안 해줘요. 첫 번째 원소를 값을 멤버 변수를 스트링을 넣고 난 다음에 자 그래서 스트링이 첫 번째 추가됐습니다. 뭐 이건 이상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스트링을 고치면 배열의 이름이 바뀝니다.
즉 배열을 차지하는 어떤 스트럭처나 클래스의 첫 번째 배열의 그 클래스의 첫 번째다. 꼭 첫 번째가 됩니다. 밑에는 안 돼요. 첫 번째 멤버 분수를 스트링으로 해주면 그 스트링 이름이 곧 배열의 이름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엘리먼트 0, 1, 2, 3, 4가 아니라 엘프, 드워프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훨씬 더 편해져요. 그래서 다섯 개의 원소가 엘리먼트 0, 1, 2, 3, 4가 아닌 여기서는 엘프, 드워프, 워리어 뭐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요. 맨, 오크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하거나 그 세팅할 때 훨씬 더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첫 번째 스트링을 안 하면 엘리먼트 0, 1, 2, 3, 4로 나와요. 그러면 몇 번째 원소가 뭐를 의미하는지 보통 모르죠. 테이블이라면 몰라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으니까 보통 원소를 키값을 보통 원소를 정하니까 키값을 맨 위에다 올리면 배열에서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을 좀 더 빨리 진행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싱글톤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다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 싱글톤을 많이 만들 겁니다. 디자인 패턴에서 가장 필수적이죠. 그래서 싱글톤을 항상 만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주변에 봤을 때 싱글톤을 만들 때 뭐 스태틱 M&P 뭐 스태틱 인스턴스 만들어서 스태틱 함수 만들고 막 하는 걸 매 클래스만 작업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건 처음 하신 이미 아실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처음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요. 싱글톤을 편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템플릿 상속으로 싱글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할 때 유니티 싱글톤이라고 구글에다 검색하면 유니티 위키에 가면 싱글톤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싱글톤.cs라고 파일이 하나 제공됩니다. 그대로 카피앤페이스트 카피해가지고 여러분 스크립트 하나 추가하시고 싱글톤.cs라고 추가하시고 카피하시면 됩니다. 이건 템플릿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추가 작업 없이 사용하실 때는 잘 안 보시겠지만 옆에서 마이 클래스가 있고 내 옆에다가 마이 클래스를 싱글톤 어떤 클래스 매니저가 있다면 싱글톤 클래스 매니저 상속 싱글톤 꺽쇠 템플릿 매니저라고 하면 이 클래스는 무조건 싱글톤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는 자동적으로 인스턴스가 생기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저게 매니저.인스턴스라고 한다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어떤 클래스 싱글톤을 만들 때 굳이 따로 맥 클래스만 작업하실 필요 없고요. 대부분 다 그럼 템플릿을 만들어 놨으니까 저걸 받아오셔 가지고 저걸 그냥 카페에 써서 바로 저게 싱글톤 그 상속받을 때 옆에다가 싱글톤 자기 클래스 이름 적으면 바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싱글톤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오브젝트 풀링입니다. 오브젝트 풀링을 여러분들 많이 구현하고 대부분 다 게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가비지 컬렉터를 그 피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거죠. 최적화에서 가장 기본적인서 오브젝트 풀링을 많이 만들 텐데 오브젝트 풀링을 어떻게 만드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비기너 분들은 오브젝트 풀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만들 때지 감이 모른다 해서 있었고 제가 지금 만들어주고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만들어준 적도 있는데 찾아보니까 내가 만든 거하고 똑같은 개념을 만든 걸 SS2에 있더라고요. 웬만한 오브젝트 풀링은 SS2에서 쓰세요.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제 오브젝트 풀이 있고 이거는 왜 무료라서 올린 거고 이건 무료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심플하게 오브젝트 풀링이 구현되어 있고 범용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성능이 좋다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인 오브젝트 풀링 구현됐어요. 무료니까. 근데 어떤 클래스든 사용할 수 있고 개수도 정할 수 있고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가지고 혹시나 뭐 회사에서 쓴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유료 오브젝트 풀도 많습니다. 굳이 자기가 직접 만드실 필요 없이 어차피 코드는 오브젝트 풀링 코드는 대부분 다 비슷해요. 다 뻔하고요. 그걸 이용해서 할 때 SS2에서 오브젝트 풀 이런 것들을 받아서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직접 구현하셔도 되지만 뭐 특히나 인디 개발이나 뭐 이렇게 프롬 쪽에 깊이가 없이 개발하신 분들 많으신데 유니티는 원래 그런 용어를 많이 만드니까요. 그때 막 굳이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 없이 있는 거 쓰세요. 이런 것들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저번에 유나이티드 딴 시간에도 발표했는데 APK 용량 줄이는 방법입니다. 안드로이드용 APK 용량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빌드 세팅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아무런 세팅하지 않고 안드로이드를 빌드하면 아무 지금 빔 프로젝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빔 프로젝트예요. 근데 저 오른쪽에 속성에 보면 지금 잠깐 넘어갔는데 오른쪽에다 속성에 보면 저기서 빌드할 때 그 타겟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타겟이 버전 말고 안드로이드 버전 말고 보면 팻이 있고요. ARM이 있고 x86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디폴트는 팻으로 되어 있습니다. 팻은 ARM과 x86 둘 다 같이 컴파일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쉽게 하면 ARM용 라이브러리와 x86 라이브러리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아시겠지만 X86은 보통 우리가 쓰는 인텔 PC, PC가 X86이죠. 근데 안드로이드에 왜 X86이 있냐? 안드로이드 중에 기형적으로 인텔 CPU를 쓰는 애들이 있어요. 걔는 X86으로 컴파일해야지만 돌아갑니다. 근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니티에서 기본적으로 빌드할 때는 그 두 가지 라이브러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86과 ARM,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안드로폰
암 라이벌 두 개에 포함돼서 용량이 꽤 큽니다. 두 개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안드로이드 빌드할 때 용량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X86 썼던 CPU를 썼던 안드로이드는 그 폰은 한 두 종류가 세종 전 세계적으로 두 종류 세종이 있었고 대래서 나온 거 있었고 100% 망했습니다. 즉 X86 타겟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굳이 게임을 출시하거나 만들 때 X86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X86을 빼면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해본 결과 보시면 아무것도 없이 단넷 2.0을 빌드하면 아무것도 없는 빈 프로젝트인데 그러니까 빌드만 해도 19메가 정도 나옵니다. 사실 모바일 게임에서 에픽게가 19메가면 인디 게임에서 19메가 정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단넷을 뺀데 거기서 빼가지고 암만 만들어버리면 용량이 19메가에서 9메가로 줍니다. 즉 10메가가 빠져요. 그래서 거의 용량의 절반 가까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리소스의 용량은 줄어들지 리소스의 용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 용량이 한 10메가 정도 빠지니까 APK 용량이 인디게임에서 20메가냐 30메가냐가 굉장히 커요, 사실. 뭐 여러분 마케팅 쪽 센서를 보면 알겠지만 20메가일 때 매출과 30메가일 때 매출은 다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별로 상관없지만 동남아라든지 해외에서는 20메가냐 30메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무한 LTE가 요금이 없고 뭐 다 메가당 돈을 낸다면 20메가짜리 게임과 30메가짜리 게임은 받는 의미가 다르시겠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줄인다는 건 특히 중국이나 해외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APK 내부에 그러면 내가 용량이 커요. 다 줄였는데 APK 내부 커. 그럼 용량이 얼마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도대체 어떤 리소스가 용량 크게 차지하고 있을까? 어떤 텍스처가 용량 크게 차지하고 있을까? 궁금할 겁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APK 빌드 시에 S파일들의 실제 차지 용량과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가는 게 시간이 없다고 여기 뒤에서 해서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APK S의 용량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빌드를 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빌드를 하면 쭈루룩 나오면서 뭐 나오는데 콘솔 쪽에 숨겨지는 메뉴가 있어요. 우측 클릭하면 콘솔에 로그 창을 열 수가 있습니다. 오픈 에디터 로그가 있습니다. 그 열고 검색을 합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퍼센트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밑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빌드 에디터 있어요. APK 빌드 할 때 텍스처가 몇 메가고 몇 프로고 사운드가 몇 프로고 스크립트가 몇 프로가 차지하는지 나옵니다. 그 텍스처가 여기선 작으니까 4.1메가고 34%인데 어떤 텍스처가 얼마큼 차지하는지도 밑에 나옵니다. 이건 압축된 후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압축된 후에 APK를 만들었을 때 실제로 첫 번째 텍스처는 JPG는 거의 압축이 안 돼가지고 2.8메가를 차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APK 용량이 5메가인데요. 이거 약간 기본 거 빼고 들어간다면 처음에 5메가도 채 안 되는데 그중 2.8메가가 텍스처 한 장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최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제가 했던 상용 게임 중에 카카오 프렌즈라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 최적화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걸 이용해서 문제가 있던 텍스처도 다 잡아가지고 용량을 500메가에서 200메가까지 줄인 적도 있습니다. 압축이 안 된 텍스처들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압축하고 사이즈 맞춰줘도 용량이 줄어듭니다. 아까 30메가 20메가 크다는데 500하고 200은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런 것들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른 툴이 필요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때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인디게임들 분들을 위한 좀 팁들이 좀 있는데요. 보통 서버가 인디게임 개발자분들은 클라이언트 게임을 처음 만든 배운 지가 얼마 안 되고 프로그램을 제대로 배운 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붙이고 싶은데 데이터는 서버에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서버에 붙일 수가 없죠. 서버 자체를 구현 못하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뭐 테이블에 넣고 어떤 파일 안에 넣어가지고 텍스트 파일 같은 넣어서 JSON에 넣어서 파시해서 올리거나 합니다. 이러면 이제 기획자들하고 같이 수정할 때 좀 많이 문제가 생기죠. 이때 서버 없이 서버에다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 유니티에 보면 유니티 퀵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국내분의 김사마라는 분이 만드신 건데 오래된 건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유니티 퀵스트라는 게 있는데 검색하면 나옵니다. 무료입니다. 이걸 사용하면 뭐가 되냐면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엑셀 파일 혹은 엑셀 파일을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게 된다면 웹에 올라가 있잖아요.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웹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실시간으로 바뀌진 않아요. 한 번씩 로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은 좀 해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보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스프레드시트 시트를 갖고 와서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테이블을 만들거나 DB를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스프레드시트에 구글의 스프레드시트에다가 게임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놓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버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사용하듯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판 기능들도 있습니다. 딱 땡겨온 순간 클래스도 만들어주고요. 메모 변수 만들어주고 쫙 데이터 맞게 모든 클래스 생성해줍니다.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약간 서버가 없을 때 또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이제 내 게임이 일일 보상 같은 거 놓고 싶은데 서버 시간 갖고 싶어. 그럼 대체 어떻게 갖고 오지? 이 질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구글에서 정확한 시간을 갖고 오는 방법인데 바로 못 갖고 와요. 사실은 구글에서 시간을 주는 라이브 API는 없습니다. 뭐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해서 좀더 해가지고 몇 단계 거쳐야 돼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 놓은 라이브
SS토가 있습니다. SS토에 유타임이라고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역시 무료입니다. 이걸 받으면 유타임은 코드를 사용하면 get utime async라고 하면 서버에서 구글 시간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인디 개발자들 분들 서버를 구현하기 어려운 인디 개발자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버에서 정확한 시간을 갖고 오니까 내가 유저가 그 자기의 휴대폰의 시계를 고쳐서 이렇게 하는 그런 후킹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마지막은 빨리 가요. 비주얼 스튜디오 팁인데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는 제가 생각할 때 갓 에디터입니다. 지금 최고의 에디터고 수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자, 신기한 기능들을 잠깐 설명해서 빨리 후루룩 넘어갈게요.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인원값을 사용한 방법입니다. 인원값 뭐 보통 스태터스인데 아이들, 워크, 런 뭐 이렇게 인원값 많이 씁니다. 인원값하고 같이 따라가는 코드가 항상 있는 게 배열은 if문이고 이놈은 스위치 케이스가 공상 따라가죠.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자, 스태터스에 대한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스태터스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연히 스위치문을 써야겠죠. 보통 인원값은 스위치문 혹은 if문으로 했으니까 스위치문을 씁니다. 이때 탭을 두 번 치고요. 스태터스를 입력하고 딱 치면 하세플 알아내면 자동 완성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2부터 들어간 기능입니다. 잘 몰라요 이거. 보통 케이스는 하나씩 하나씩 다 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스태터스 탭 두 번 해야 됩니다. 탭 두 번 하고 변수 이름을 넣고 탭을 넣으면 아래 하자표를 아래로 내리면 저게 자동으로 완성 쫙 됩니다. 스위치 케이스가 그 안에 그 인원값이 몇 개든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보통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모르시는 사람들은 케이스는 다 하나씩 다 치거든요. 케이스 아이들, 케이스 워크, 케이스 런 다 치는데 칠 필요 없습니다. 변수 딱 넣고 하자표 아래로만 딱 눌러주면 쫙 됩니다. 이거 다음에 질문 나올 거 알아요. 대부분 다 질문하는데 모노에서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만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니티도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잖아요. 이제 바꿨잖아요. 이제 됩니다. 저건. 또 다른 기능을 또 볼게요. 아, 이건 제가 아까 봤던 거 같고요. 네, 퍼블릭 뭐 텍스트 어떤 걸 만듭니다. 이제 퍼블릭 텍스트 텍스트인데 여기서 빨간 줄 나옵니다. 왜냐하면 위에다가 유징을 안 써서 그렇죠. 원래는 유징 unity.ui를 넣어야 되는데 보통 잘 모릅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거 다 어떻게 알지. 근데 지금 방금 잠깐 보는 게 뭐냐면 앞에 비주얼 스튜디오 이것도 역시 2013인가 그때부터 추가된 게인데 앞에 어떤 거 코드 전에 빨간 줄 나올 때 앞에 보면 딱 불 들어와요. 라이팅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라이팅 기능이 벌써 웬만한 거 다 알아서 해줘요. 만약에 여기서 방금처럼 이 동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명하고 보여드렸는데 앞에 보면 텍스트라는 클래스를 못 찾았어요. 그러면 유징 유니티에 뭘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무조건 앞에 거 클릭하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유징 딱 들어갑니다. 찾아서 넣어줘요. 컨트롤 점입니다. 컨트롤 점 누르면 웬만한 컴파일 에러에 대해서 만들어줍니다. C++에서는 include도 넣어주고요. 클래스 만들어주고 어디까지 가냐면 함수도 만들어주고 클래스까지 만들어줍니다. 내가 원하는 클래스 이 클래스가 없어 그러면 만들어줄까? 이 함수가 없어 만들어줄까? 아니면 이 함수를 찾은 거니? 라고 다 됩니다. 예, MS는 짱이에요.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비주얼 스튜디오는 짱입니다. 역시 MS가 잘 만드는 게 하드웨어가 비주얼 스튜디오예요. 자, 다른 기능을 볼게요. 자, 컨트롤 시프트 M을 누르면 이것도 잘 모르는데 컨트롤 시프트 M을 누르시면 뭐 아시겠지만 유니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유니티 기본 함수들, 콜백 함수들 있죠. 업데이트나 트리거 엔터, 트리거 시트 리브들 리스트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만 하면 저렇게 추가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M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유니티에는 저 기능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 모르겠어. 업데이트 치기 싫어. 트리거가 들어갔을 때 어떤 함수 호출되더라? 컨트롤 시프트 M 누르면 리스트 나옵니다. 거기서 체크만 하시고 엔터 누르면 저런 식으로 함수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총 50개인가 56개인가 함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갈게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에 함수 팝업 여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추가된 기능인데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어떤 걸 치고 난 다음에 더블 스피드 그래서 이렇게 함수 썼어요. 함수 밑에 함수 왔는데 저 더블 스피드 함수가 뭔지 내용이 모르겠어 할 때 하는 기능입니다. 컨트롤 클릭하면 밑에다가 작은 파워포인트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저 상태에서 바로 코드도 수정 가능하고요.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다른 파일로 움직일 필요 없이 그 함수의 내용만 보거나 수정하고 싶으면 컨트롤 함수 위에서 클릭하면 창이 열리면서 팝업 창이 열리면서 내용들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고요. 볼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저걸 많이 저거는 창에서 아니 창도 열리고 창에서 창도 열립니다. 그거 즉 이전처럼 컨트롤 탭으로 파일들을 여러 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함수만 따라가면서 내용을 자꾸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이름에서도 역시 먹힙니다. 그리고 여기다 디폴트가 안 들어가 있는데 스크롤 비주얼 스튜디오에 보면 디자인이 구리다고 하는 것 중 하나가 옆에 스크롤바가 졸라 구려요.
생긴 게 디자인 감각이 없어. 근데 여기서 우측 클릭하고 맵 중에 기능에 들어가면 스크롤 맵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스크롤 맵을 체크하면 확인 이렇게 누르면 전시로 코드가 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 커서 올리면 코드의 내용도 미리 볼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코드의 양이나 코드의 모양새도 볼 수 있습니다. 뭐 딴 에이텐 다 있는 기능인데 비주얼도 물론 있는데 숨겨져 있어 이상하게. 그래서 우측 클릭하면 저기 모양이 나옵니다. 뭐 MS가 이걸 디자인이 안 예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숨겨놨어요. 보시면 이거 맵으로 이러면 훨씬 더 보기에 편하고 컴파일 일어난거나 함수들의 전체 왁구를 보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요. 이 팁과 이거 자료가 출처는 뭐 유니티 팁, 뭐 팀엔트릭, 이독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유니티의 기존에 발표했던 자료들이나 여러 가지 온갖 곳에서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정리했던 내용들을 다 한번 쫙 모아봤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도 많고 대부분 다 아시는 것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도 두 개라도 혹시 모르시는 게 있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가면 분명히 유용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